안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3D의 일자리가 많고 초임금이라는 거죠. 그 노조가 그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해고하지 않는 대신 초임금도 OK다. 그러면은 현재 일본 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본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그 시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이 네. 어렵다라는 쪽도 있고 그래도 또 청년들의 원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네, 네, 네. 이야기도 있고 헷갈려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습니다. 이게 그 유효 구임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자리 나누기 그 구인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로 하면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일본은 그게 현재는 1.5 정도이고요. 한국은 4.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자리가 없고 일본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3D 일종의 일자리가 많고 기피하는 예를 들면 그 사무직 같은 편한 곳은 그러한 구인율이 역시 4.7이라든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초임금이라는 거죠. 굉장히 초임금이다. 뭐 착각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40년 전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 네. 22만 엔 정도였어요. 네. 한 달에 초봉. 네. 예, 그냥 그 뭐 보통 회사에서 네. 조금 좋은 괜찮은 회사에서도 그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 똑같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의 엔의 가치에서 현재 엔의 가치를 비교할 때는 그 거의 60% 정도라고 해요. 현재 엔의 가치가. 네. 그렇다면 월급은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올려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당시 20만 엔 정도였으면 지금은 40만 엔 정도 초봉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년들도 일단 구직은 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돈은 조금밖에 주지는 않고요. 사실상 네. 자신이 뭔가 하고 싶어도 그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결혼도 그 마음대로 못한다. 이러한 사회가 돼버렸고요. 일본이 먼저 그렇게 됐죠. 아, 그렇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결혼 못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부동산 값이 비싸서인가 경제적 이유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일본이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시작이 됐던 예, 먼저 일본이 그렇게 돼가지고 저도 뭐 한국에 온 이후에도 많은 일본인들을 일단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40이 되어도 결혼 안 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왜 결혼 안 합니까? 물어보면 결혼하고 싶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월급이 좀 적어서요.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좀 그 말씀하실 때 좀 톤을 좀 약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저도 못해가지고. 갑자기 찔리잖아요. 몰랐어요. 그렇게 안 봐요. 아, 갑자기 마음이 좀 상하네요. 아니, 아이, 그 대표님은 뭐 부자인데 뭐. 아이, 부자는요. 네. 근데 좀 이런 상황이 좀 마음 아프긴 한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장기간 동안의 엔저 상황이 지속이 돼와서 이제 그렇다고 봐도 뭐 망하겠죠? 네. 그렇죠. 그거는 엔저가 그렇지만 그 먼저 그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초임금이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네. 네, 그것은 노조가 그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혀 해고하지 않는 대신
초임금도 5개다. 아, 그랬군요. 예. 이게 한국의 IMF에 들어간 게 1997년이었는데 네. 그때 일본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금융기관이 그때 4개가 망했고요. 네. IMF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 그 뭐라 할까 일본의 경제 사정이 조금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국은 계속 그 촌리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IMF를 탈았어 했는데 일본은 IMF가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고통을 피한 것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요. 오늘도 제가 일본의 유튜브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말합니다. 아직 전신 고용 문화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다. 일본은. 네. 또 연공 소열 문화가 아직 그대로다. 지금도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니까 아주 앞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 진짜 그렇구나라는 거 오늘도 실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월급을 일을 거의 못하는데 굉장히 높은 그 임금을 그 계속 받고 있는 높은 나이트신 분들이 네.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일본이.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그 20살 정도의 전년들에게는 조금밖에 조봉을 주지 못하는 거죠. 거기는 많고 연봉 오래됐으니까 연봉 서열이.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을 안 해.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이즈미가 네. 아까 이야기한 그 해고 규제를 푼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해고할 수 있게 하자 네. 라잖아요.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필요 없는 윗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 해고 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갈등이 좀 생기겠는데 나이 든 사람 야 내가 그래도 내 청춘을 바쳐서 내 이렇게만큼 키운 건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게 진짜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면 IT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IT 후진국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장인정신으로 우리 성공했다. 그러니까 IT 할 필요 없다. 이 그러니까 IT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흑자이고.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진짜. 네. 그런데 계속 도산해요. 오. 왜? 후계자가 없으니까. 도산한다라기보다 폐업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받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 전수가 돼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이 힘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비전이 없어서 너무 나이 든 사람들이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뭐 장인정신이면 이게 제자가 돼가지고 계속 배워야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 예, 이거 세계적으로 이게 IT 시대, AI 시대인데 그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AI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IT 기업, IT 하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장인 기술로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중소기업 그런 권장이라든가 들어가면 굉장히 뭐라 할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느끼는 정도예요. 아, 그런 거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도 뭐 3D 해가지고 네. 싫어 뭐 피하고 네. 뭐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일본 하면 일단 기술력이 정말 강한 나라 네. 그리고 정말 꼼꼼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여튼 강한 그 기술력의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 그럼 이제는 좀 깨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력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 AI라든가 IT가 대신할 수가 있고 또 그 소인원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은요. 인원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AI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쓰면서 생산성은 낮아요. 네. 예. 그 국제 경쟁력은 항상 이게 OECD 국가에서 몇 위
라는 것을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러 통계치에서 2022년은 한국 세계에서 22, 일본은 38위입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20세기까지의 일본에 대한 환상을 한국은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도쿄라든가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든든한 그 빌딩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해도 아주 깨끗하게 괜찮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뭐 몇십 년 전에 만든 곳이고요. 그 이후 발전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세계는 더 빨리빨리 그렇죠.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AI에서 실패한 나라가 아시아에서 두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그 스위스의 IMD라는 그런 그 랭킹, 그 네. 그러니까 디지털화의 랭킹을 계속 매기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그 일본하고 마레이시아가 아시아에서 두 개 실패한 나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IT와 관련해서 정말 그 한국인들이 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무슨 서류 하나 띄는데 고향까지 갔다 와야 되고 예, 예, 뭐 주민등록등본, 뭐 등, 네, 네. 호적등본 같은 거.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에이 설마 설마 했는데 상당히 근데 우리 같으면 되게 불편하고 그러한 것들이 짜증이 나서 막 개선을 요구하고 당국자들 정책 아니면 기업 요청을 할 텐데 일본인들은 그게 항의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나요? 뭔가 좀 편리하게 자꾸 좀 해달라고. 아 그래서 항의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월급이 적으면 올려달라라는 것은 세계에서 70% 정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일본은 70%는 말하지 않는다. 예, 아.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보통 사람들은, 외국의 사람들은 70% 정도는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네, 네. 일본인은 오히려 반대로 70% 정도가 아무 말을 안 한다. 예, 오히려 그 주어진 곳을 뭐라 할까, 다 감내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도리다. 막 그런 그 이상하다라기보다 그 절학이죠. 네. 이게 그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거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사실. 하긴 그 말 잘못했다가 예전에 그 군주 시대 때 네. 잘못하면 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력으로 700년간 사무라이 시대 그 농민들을 다스린 거잖아요. 억압을 한 거지. 예. 오갑이죠. 그렇죠. 그때는 그 50%나 세금으로 쌀을 거뒀거든요. 네. 조선 시대에도 50%를 거두지 않았대요. 아, 엄청나군요. 예, 엄청나죠. 그만큼 오갑했어요. 아까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저렇게 외국을 나가니까 이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미주 하여튼 뭐 서양 사람들이 이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여성들에 대한 환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막 되게 다소곳하고 순종적이고 항상 영화 보면 무릎 꿇고 막 이야기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아, 네. 그렇게 그거는 너무, 봤습니까? 너무 옛날의 이야기지만 네. 지금도 일본 여성들은 되도록이면 뭔가 네. 찬소리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래요? 문화는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좀 문화적인 특성인가 봐요. 네네네. 그거는 일단 그것도 역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무라이 문화였기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밖에서 그냥 싸우고 그냥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안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 왔어? 라든가 그 잔소리 많이 들으면 이거 화가 나잖아요. 그 너무 피곤한데 밖에서 싸워서 돌아왔는데 또 안에서도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무라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뭐 어쩔 수 없이 네. 그 산냥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산냥한 말을 써요. 일본 여성 말은 산냥하고 네. 남성 말이 좀 다르거든요. 아, 좀 거친 말이에요. 남성어, 여성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쵸? 거의 똑같대요. 그렇죠.
어머, 그 전화가 여성 말인 것처럼 전화하는 거. 경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70%가 표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성들 또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전에 한 십수년 전에 봤던 신문 기사 이렇게 보니까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 일본 여성들이 그냥 정말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평소 네. 정말 잘하고 잘하다가 네. 어느 날 직장 퇴직하고 퇴직금 딱 나오면 이혼장을 딱 내놓는다. 예, 예. 이런 그러한 시기가 진짜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리타 이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나리타 이혼. 나리타 공항에서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혼여행 갔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래서 돌아와서 나리타에서 그냥 이혼해 버리는. 아, 바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 즉각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도 역시 그 뭐라 할까 서로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일본 부부들이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사이 좋게 보인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 경우는 이거는 그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다. 물론 한국도 요새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런 게 쇼윈도 부부라는 네. 거. 아, 네. 일본은 그것도 일본에서 나온 아, 말인 것 같아요. 예예. 예.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일본은 그런 게 있었고요. 한국에 전염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20화 시기로 총재 얘기하다가 일본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제일입니다. 근데 그 어쨌든 20화 시기로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 네. 20화 시기로 물론 이제 당연히 총리가 되겠죠. 네네. 지금의 이제까지 네, 일본의 맞습니다. 어떤 문화로 네. 봐서는 네. 총리가 되고 나서 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러 가지로 아직도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일간 역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평소 소신대로 또 하면서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좀 총리가 된 후에 입장이 달라질 것이냐 일단 그 자민당 틀 안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는 절대 참배하지 않겠다 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카이치는 절대 참배하겠다 였고 지금까지 해왔고 네. 고이즈미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만 봐도 조금 달라요. 그러나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겠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 일본 군을 명기하겠다. 자위대라는 것을 명기하겠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는 만들어야 하겠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면은 그 현재까지의 그 바이든 정권하고 조금 그 맥이 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이나 뭐 중국도 그렇겠지만 또 주변 국가들에게는 또 과거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서 또 반발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판은 좋아도 판은 좀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네. 그 개혁적인 그 민주당인가요? 네, 정권을 한번 잡았던. 네. 이제 다시는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저렇게 일당 독재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일단 그 이번에 다카이치가 되고 네. 그 비리 의원들이 많이 권총이 되었을 경우는 다음에 정권 교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일본 국민들이 비리 의원은 절대 연합을 안 하니까. 네. 네 그러나 지금 조금 그게 지나가지고 비리위원을 권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 또 자민당 정권이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야당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야당이 되어서 그때 민주당 정권 실패한 이유가 미국을 너무 건드렸어요. 아. 예, 그때 미국이 말하는 것마다 조금씩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거죠. 자민당 정권에 총리가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번엔 다카이치는 안 되지만 자민당에서 나오는 총리면 일단 환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미국의 변수라는 것이 커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또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여러 역학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시장도 지금 막 파장이 너무 커가지고 네. 네, 우리 호사카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며칠 좀 지켜보면서 네. 본인의 입장 그다음에 그 어떤 보좌진들 임명하는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호사카 교수님 오늘 밤늦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